SQL 활용입니다. DDL. 데이터 정의의 개념. DDL이란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로서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을 정의하는 언어. 이러한 그릇을 DBMS에서는 오브젝트라고 하게 됩니다. DDL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대상, 오브젝트는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등이 있습니다. 이때 현재 DDL의 유형은 create, alter, drop과 truncate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truncate는 아래 설명과 같이 delete와 같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테이블 구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차이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위쪽에 나와 있었던 스키마나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등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라는 명령을 쓰게 되며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변경하게 되는 부분은 alter를 쓰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삭제하게 됐을 때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drop입니다. drop과 다르게 truncate 같은 경우엔 테이블 구조는 유지시킵니다. 내용만 삭제하죠. 실제로 truncate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러한 특징 때문에 delete와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때 truncate의 분류 자체가 현재 DDL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드롭과 다르게 트렁크에이트는 내용만 삭제하며 구조는 유지시킨다. 딜리트와 같지만 DDL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저희가 보셨던 테이블뿐만 아니라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등을 삭성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쓰시게 되는데요. 쓰게 되는 부분에 대한 구성은 크리에이트,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하게 된다면 테이블을 생성한다면 테이블 이름과 열과 그리고 이제 포리즌 키, 후보 키들과 이제 그것들을 참조하게 되는 부분들, 관계들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써주신다라고 되는 거죠. 다른 테이블의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as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테이블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테이블에서 유도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는 가상 테이블 뷰죠. 실제로 기출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NC사항에서 나와 있었듯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신규를 생성하기 따라 달리 다른 테이블 참조하게 되면서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as가 붙게 됩니다. 테이블을 변경하게 되는 명령어는 alter인데요. 열을 추가할 경우에는 add, 열 타이터에 변경을 하게 될 때는 modify, 열을 삭제할 때는 drop입니다. 지금 현재 얼터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을 추가, 데이터 타입 변경, 삭제에 대한 부분은 이세 부분은 저희가 RDBMS 종류인 오라클, MySQL, MSSQL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NCS상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modify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열을 삭제하게 됐을 때는 딜리트가 아닌 드롭을 쓰게 되는 부분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삭제 또는 내용을 삭제할 경우 테이블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게 됐을 경우 구조까지 지울 때는 드롭을 쓰게 되며 내용만 삭제할 때는 트렁크에이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쓰게 됩니다.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상 알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리네임이라고 하는 다른 명령어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네요. 데이터 타입은 이제 문자열, 고정 길이의 문자열, 가변 길이의 문자열, 숫자, 정수에 사용했을 때, 소수, 실수에 사용했을 때, 날짜에 사용했을 때에 대해서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었지만 예제들마다 계속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 나오는 시험 문제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게 되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의 적용입니다. 제약 조건은 이제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죠. 포러진 키, 외래 키, 유니크, 유일한 값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테이블 내에서 동일한 값을 가져서는 안 되는 항목에 유니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주게 되면서요. 테이블 내에서 관련 열의 값은 널일 수가 없다. 필수 입력 항목에 대해서 제약 조건 설정하게 되는 부분은 난널. 널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 개발자가 정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게 되는 부분 체크입니다. 현재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크리에이트로 테이블을 생성하게 됐을 때도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부분들, 선언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변경하게 됐을 경우에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게 되었을 때 alter table 이제 add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삭제하게 됐을 경우에도 이제 drop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오타가 있게 되는데요. 활성화와 비활성화 부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enable, 비활성화 disable 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약 조건을 활성화했을 경우에는 이제 enable, 이제 제약 조건을 비활성화했을 경우에는 disable. 오타가 있게 됐네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여라는 테이블을 생성하며 create table 급여 길이에 상관없는 가변형 문자열로 id와 고객명, id와 고객명, 나이는 숫자, 나이는 숫자, 입사 연도는 날짜, 입사 연도는 날짜까지 하게 됐죠. 이때 기본 키는 id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id와 입사 연도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으며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붙게 되고요. 입사 연도가 입력되지 않을 시 기본값으로 2020, 기본값으로 2020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기본 키에 대한 설정은 이제 아래쪽에서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방금 전에 보셨던 변경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생성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명령 필요 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게 됩니다. 컬럼의 이름이나 타입을 변경하게 되는 이제 얼터에 대한 예제는 주문 테이블의 배송지를 배송 지역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바꾸는 건 이제 change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게 되네요. 주문 테이블의 상품 데이터 형식을 가변 문자형으로 표현하고 null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문 테이블에 나와 있었던 상품이란 열을요, 문자 길이가 가변, 길이에 상관없는 문자열과 null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를 했죠. 삭제 drop은 급여 테이블 삭제한다, 다른 거 필요 없이 drop. 급여 테이블에서 부서만 삭제한다, 이럴 때는 alter 테이블 이용해서 drop column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됩니다. 이때 드랍에서 쓰게 되는 이제 SQL 명령어 중에서 대표적으로 리스트릭트와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삭제할 테이블이나 데이터가 다른 테이블과 참조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삭제하지 않는 게 리스트릭트. 참조 중이라도 삭제를 하게 되어서 모든 연관되어 있었던 연쇄적으로 모두 삭제하게 되는 것을 캐스케이드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데이터 정의 언어에서 테이블 구조는 유지하면 내용만 제거하게 되는 명령어는 트렁크 8. 테이블 내용을 제거도 하면서 구조도 삭제하게 되는 건 드롭이죠. 자, 아래 보기에서 영진 테이블의 기본 키를 삭제합니다. 삭제하기 위한 명령어죠. 이때 기본 키라고 하는 영진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알타 테이블 영진 드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DML입니다. 데이터 조작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를 DML이라고도 하며 여기에서 조작이란 데이터 관점에서 생명 주기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헷갈리거나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의 관점에서의 관리 제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관리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적고 그래서 제어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더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검색은 셀렉트, 삭제는 딜리트, 변경은 업데이트, 추가는 인서트 이게 됩니다. 테이블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DML을 활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조회하게 됐을 경우에 데이터의 내용을 조회할 때 가장 사용하는 명령어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SQL 명령어로서 다른 DML 명령어와 같이 사용되며 SQL 활용을 풍부하게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형식은 Select, Option, Column, From, Table, 그리고 Where라고 하는 조건절이 붙게 됩니다. Select문에 사용되는 요소는 이제 Option 같은 경우에는 All, District, 자 여기서 말하게 된 District는 중복을 제외한 조회 결과를 출력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었을 때이두 가지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컬럼에서 말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컬럼 명은 셀렉트를 통해서 조회할 컬럼 명을 지정하게 되며 와일드카드 모두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곱하기가 있게 됩니다. 셀렉트문에서 쓰이게 되는 다른 명령어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앞서 우리가 배웠었던 이제 디스틱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복된 값을 모두 제어하고 하나만 검색되도록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윈
A와 and B. 예를 들어서 A and B. A 값부터 B 값 사이에, 무엇무엇 사이에 나오게 되는 부분을 검색하게 됐을 때 between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는 이제 OR과 동일하게 참조하는 부분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부분을 검색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between이랑 in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between은 and 형식으로, in은 OR 형식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rder by는 정렬을 의미합니다. 오름차순은 ASC, 내림차순은 DSC로 구분 지었습니다. hav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group by에서 group에 의해서 분리된 부분에서 where 대신 조건절을 대신합니다. 저희가 where라고 하는 부분을 조건절을 쓰게 되는데 SQL에서 가장 일반적인 조건절은 where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요. 저희가 group이라고 하게 되는 이제 group 안에서에 대한 조건은 having이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저희가 관계연산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like를 쓰게 됩니다. 이세 가지에 대한 조건절은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두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하게 됐을 때는 레코드를 삭제할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delete 문을 쓰게 됩니다. delete는 drop과 다르게 어떠한 테이블에서 내용을 지우기 때문에 조건절과 같이 쓰이게 되는 부분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 조건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가 한 번에 삭제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내용은 삭제되지만 구조는 남는다라고 하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변경,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 문을 쓰게 됩니다. where 문 명령문은 보통 이제 where절을 조건, where 조건절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서 값을 수정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변경하게 되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set.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는 부분은 인서트를 쓰시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한 명령어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의 명령문을 쓰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냐라고 해서 이제 보시게 되냐면 인서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into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떠한 테이블에 열들을 집어넣을 때 열을 지정을 하며 열을 바꿀 열에다가 삽입할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거나 또는 기본적인 전체에 대한 특정 열을 지정해주지 않고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생략했을 때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values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값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값이 한개 이상일 경우에는 s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만 써주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예제로 한번 보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학생 테이블의 모든 컬럼, 모든 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학생에 대해서 검색한다. 학생 테이블 학년이 2학년인 거, 학년이 2학년이 왜요? 조건을 검색한다. 학생 테이블에서 중복을 제외한다. 중복을 제외하기 때문에 디스틱트.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 3학년이고, 엔드죠. 과목이 영어인 학생의 성명과 연락처, 학생의 학생 테이블에서 성명과 연락처 컬럼만 검색한다. 데이터를 삭제하게 됐을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지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행을 제거하게 되고요. 이때 학년이 3학년이라는 조건절을 쓰게 됐을 경우에는 where를 쓰게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delete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특정 칼럼만 삭제할 수는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는 부분은 업데이트죠. 판매 내역 테이블에 재고가 없으면 상태를 판매 불가라고 수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재고가 없다. 비어 있을 경우 조건이 나와 있죠. 판매 내역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상태가 판매 불가로 변경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널이란 정보의 부재, 즉값 없음을 의미하며 where에서 쓰일 때는 공백이면 is null, 공백이 아니면 is not null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번호, 성명, 지역, 연락처라고 하는 회원을 추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insert into 회원이라고 하는 부분 중 회원번호, 성명, 지역, 연락처의 values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부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보죠. 수학의 80점 이하인 학생이 3명 이상인. 조건이 수학의 80점 이하이면서 학생이 3명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제 두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수학의 80점 이하인 학생이 3명 이상인 반의 튜플 수를 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던 부분을 검색을 하게 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지만 수학의 80점 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표시가 됐지만 학생이 3명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룹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절은 where절이고요. group by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의 조건절은 보시게 되는 이 having으로 쓰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설명해 드리게 되면 일반적인 SQL문에서는 where, 관계문에서는 like, 그룹에서는 having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패스 테이블에서 점수열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은 order by, 내림차순은 DSC, ASC는 오름차순, DSC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DCL입니다. DCL이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이외의 오브젝트에 대해 조작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을 DCL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조작 대상과 오브젝트 유형은 사용자에 대한 이제 권한이나 혹시 또는 이제 작업에 대한 거래 보장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현재 DCL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랜트와 리보크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해제 또는 회수하게 되는 부분과 TCL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TCL이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인 트랜잭션 제어를 위한 명령어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서로 이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구분질 수 있지만 필기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계속 이제 제어 기능이라는 공통점으로 DCL로 같이 함께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죠. 저희가 그래서 TCL도 그냥 DCL처럼 같이 함께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필기에서 배웠듯이요. 네, 커밋 롤백, 이제 트랜잭션을 확정하는 거, 취소하는 거, 그리고 체크포인트, 복귀 지점을 설정하는 부분. DCL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권한을 부여할 때는 그랜트 투, 객체 권한을 부여할 때도 그랜트 온 투. 자, 보시게 되면 시스템에 권한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사용자 계정은 이제 투로 지정을 하게 되지만 객체에 대해서는 온이라는 명령, 그 그랜트 온 투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서 보시게 되면 시스템 권한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계정 생성, 삭제, 데이터를 삭제,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 등 굉장히 무수하게 많게 되는데요. 이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표시해놨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그랜트와 대응하게 권한을 회수할 때는 리보크라는 부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대한 전체 권한을 회수할 때 경우에는 리보크 2라고 해서 그랜트 2라고 하는 부분과 거의 흡사하게 되는 부분을 볼수 있지만, 자, 객체를 권한을 회수하게 됐을 때는 리보크 온 프롬, 어떠한 부분에서 사용자 계정에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 그랜트 온 리보크 온 프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에 대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할 때는 투, 권한을 회수할 때는 프롬이죠. 하지만 이제 차이점을 보신다면 권한을 회수할 때도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는 그냥 투라는 부분을 쓴다라고 하게 되는 걸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 통제란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접근 통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보안 정책에 따라 접근 객체에 대한 접근 주체, 접근 권한 확인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접근 제어를 통해 자원에 대한 비인가된 사용을 방지하는 정보 보호 기능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임의 접근 제어와 강제 접근 통제로 이제 구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었던 대로 TCL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TCL이라고 하는 부분과 DCL은 이제 저희가 세분화가 되었을 때는 원래 구분을 짓지만 현재 TCL도 DDL과 이제 같은 부분으로 그냥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랜잭션은 이제 저희 작업 단위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했었던 걸 확정하는 것은 커밋, 취소하게 되는 것은 롤백, 저희가 다시 저장점, 어디에 다시 돌아오거나 하게 되는 복귀 지점을 지정하게 되는 것은 이제 체크포인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문제 보도록 하게 되면요. 사용자 계정 패스에게 계정 선성 권한을 부여하는 SQL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권한 부여는 저희가 그랜트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때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과 객체 권한은 좀 차이가 있죠. 계정 생성에 관한 권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grant on to라고 하는 부분을 쓰지 않고 grant user to pass라고 해서 to만 작성해 주는 부분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이제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사용자 패스에게 점수 테이블의 갱신과 삭제 권한을 해제합니다. 해제는 revoke죠.
이때 업데이트, 딜리트, 갱신과 삭제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에서요? 점수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서 누구에게? 패스에게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구성을 지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객체에 대한 부분, 이두 부분은 쓰임새가 다르다 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전의 개념입니다. 데이터 사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의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며, 데이터 사전의 데이터의 데이터를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보시게 됩니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즉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면서요.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권한은 시스템이 가지며 사용자에게는 입기 전용 테이블 형태로 제공되므로 단순 조회만 가능합니다. 데이터 사전의 내용에는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객체 정보, 무결성 제약 정보, 함수, 프로시저 및 트리거 등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BMS 제품마다 공통이긴 하지만 메타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전을 쓰게 되는 용도는 사용자에게 단순 조회 대상을 제공하며,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이루는 컴파일러, 옵티마이저 등과 같은 구성 요소에게 데이터 사전은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참조 정보 뿐만 아니라 작업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의에 대한 용어를 작성하시오.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를 구성한 정보 또는 데이터의 데이터. 정답은 메타데이터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고급 SQL입니다. 인덱스. 인덱스란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우게 되는 색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다라고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회 속도를 높여주는 자료 구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검색을 하게 되었을 때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수 있죠. 인덱스는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 위치를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며, 테이블에서 기본키로 지정할 경우에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reate unique index, index name, on, table name, column 이렇게 나와 있는데, unique란 중복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index name은 생성하고자 하는 index name, index를 대상하게 된 테이블 이름은 table name으로, index를 대상하는 테이블의 특정 column들은 column으로 쓰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선언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생성은 create, index를 변경할 땐 alter, index 삭제하게 되는 alter, drop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쓰임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인덱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집중하기 좋습니다. 예상 먼저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색인, 검색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기능은 인덱스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뷰입니다. 뷰란 논리 테이블로서 사용자에게는 테이블과 동일합니다. 하나의 물리 테이블로부터 생성이 가능하며, 다수 테이블 또는 다른 뷰를 이용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상 테이블인 뷰에는 일반적으로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물리 테이블부터 생성이 가능하며, 테이블 또는 뷰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네요. 뷰와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조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나, 뷰가 만들어져 있다면 사용자는 조인 없이 하나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질의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의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select from view name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단순하게 뷰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검색을 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볼수 있네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즉, from 절에 있는 하나의 뷰를 통해 뷰를 구성하는 복수의 테이블을 대체하는 단순성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테이블의 중요 데이터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뷰의 장점은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하며 사용자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고 데이터 보안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뷰 자체로 인덱스는 불가능하며 뷰 정의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변경을 하게 됐을 때 제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뷰를 생성하게 됐을 경우에는 create 쓰게 되는 부분은 이제 다른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 같지만, 다른 테이블 또는 다른 뷰에서 참조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as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무조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뷰를 생성했을 때, 그대로 생성했을 때, 일부만 생성했을 때,
다른 테이블로 조인 결과를 생성했을 때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모두 다 생성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크리에이트를 쓰게 되지만 뷰에서는 as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4번을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말했던 대로 뷰의 정의 자체는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삭제는 가능합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 학생들의 성명, 학생으로 구성된 뷰를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생성하려고 합니다. 뷰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생성을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생성하는 SQL을 완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부분과 거의 흡사하게 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create view, 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 3학년 학생들의 학생 테이블에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만들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서요? 검색하게 되는 부분은 as select 라고 하는 부분을 쓸수 있습니다. 다중 테이블입니다. 다중 테이블이나 테이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중 테이블을 검색하는 방법은 이제 조인, 서브쿼리, 집합, 연산 등을 쓰게 됩니다. 조인이란 결합을 의미하면서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인은 교집합 결과를 가지는 결합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인의 유형은 논리적으로는 내부 조인, 이너 조인과 외부 조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물리적 조인에서는 중첩 반복 조인, 정렬 합병 조인, 해시 조인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논리적 조인을 좀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내부 조인, 이너 조인에서는 동등 조인, 자연 조인, 교차 조인 세 가지로 외부 조인에서는 왼쪽 외부, 오른쪽 외부, 완전 외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명령어들에 대한 부분으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부 조인의 동등 조인은 공통 존재 컬럼의 값이 같은 경우를 추출하게 되고, 자연 조인은 두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비교해야 같은 컬럼명을 가진 모든 컬럼 값이 같은 경우를 추출하게 되고, 교차 조인은 조인 조건이 없는 모든 데이터의 조합을 추출합니다. 외부 조인은 왼쪽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와 오른쪽 테이블의 동일 데이터를 추출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테이블 외부 조인과 내부 조인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뒤쪽에 나와 있었던 그림에서 좀더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조인은 중첩 반복 조인, 정렬 합병 조인, 해시 조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 테이블에서 검색하게 되는 두 번째 서브쿼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브쿼리는 다음 그림과 같이 SQL문 안에서 포함된 또 다른 SQL문을 의미하게 됩니다. 서브쿼리는 알려지지 않은 기준을 검색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메인 쿼리가 있었을 때그 안에 서브 쿼리, 다른 쿼리가 또 있는 부분을 볼수 있죠. 주종 관계로서 서브 쿼리에 사용되는 컬럼 정보는 메인 쿼리의 컬럼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 역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서브 쿼리는 동작하는 방식이나 반환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동작 형태에 따라 비연관과 연관, 데이터 형태에 따라 싱글, 멀티플, 멀티플 컬럼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집합 연산인데요. 집합 테이블을 집합 개념으로 보고 두 테이블의 연산에 집합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집합 연산자는 두개 이상의 질의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 연산자를 사용하는 상황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유사한 형태의 결과를 반환하는 것을 하나의 결과로 합치고자 할 때와 동일 테이블에서 서로 다른 질의를 수행하여 결과를 합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 연산 유형으로는 유니온과 유니온을 이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둘다 합집합으로 합쳐지게 되는 부분이지만 유니온은 중복행을 제거하지만 유니온 올은 중복행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집합이 인터섹션과 차집합이 마이너스입니다. 교집합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었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결과에서 교집합. 차집합은 SQL문의 결과와 뒤에 SQL문 결과 사이에 차집합, 중복행을 제거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다른 except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수 있죠. 집합 연산 예상 문제입니다. 집합 연산자 중에 앞에 SQL문과 결과와 뒤에 SQL문 결과 사이에 차집합을 무엇이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차집합은 마이너스죠. 보시다시피 합집합은 union, 중복을 포함한 합집합은 union on, 교집합은 intersection, 차집합은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죠. 아래는 북, 매거진 두 테이블을 결합한 테이블입니다. 이때 북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매거진이라는 테이블을
아래쪽에 있었던 SQL문을 지나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Publish, Price, Remark라고 하는 부분에 아이디를 제외한 네임과 서브젝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이디라고 하게 되는 부분, SQL에서 아이디, 매거진 아이디와 북의 리마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동일하게 되는 부분으로 합쳐지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기준이 왼쪽에 나와 있었던 북을 기준으로, 북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매거진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합쳐졌기 때문에 레프트 조인 또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